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학원 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연세대 영어 영문학 교수님이 말하는 영어를 잘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NO, 최선의 방법이 아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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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방법, 영어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제가 영어 공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돈도 있고 배운 것도 있는 우리 영어 영문학 교수님이 말하는 영어를 잘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유일한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이분이 바로요. 고광윤 교수님입니다. 연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인 고광윤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영어를 잘하려면 현실적으로 잘하는 방법 두 개와 비현실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방법 하나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 하나를 지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 연세대 영어 영문학 이 교수님이 고강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원어민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라.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엄마가 영어를 쓰고 아빠도 영어를 쓰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도 영어를 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영어를 쓰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영어를 쓴다면 누구든지 즉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이 영어를 쓰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영어는 누구보다 더 잘 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돈이 있다면 영어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바로 어쩐다고? 유학을. 하지만 개나 고등이나 다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건너뛰고 우리 고강훈 교수님께서 말하는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방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책을 읽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어쩐다고요? 유일한 방법이다고요. 제가 항시 말씀을 드렸죠. 영어의 기본은 뭐다? 해석이다. 해석이 잘할 때 듣기도 잘하고 해석이 잘할 때 문법도 잘하고 해석을 잘해야지 영작도 잘한다고 제가 누누이 했던 말하고 상통하고 있습니다. 영어 책 읽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수님이 지금 두 가지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어 책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 그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책 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영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요구만 가르쳐 주시면 사실은 그 다음에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질문들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거의 저절로 되거든요. 두 가지가 네. 흥미라는 네.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럼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영어를 잘 하려면 어째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뭐요? 영어를 제대로 아는 거요. 제대로 아는 거. 현실적으로 우리의 보통 초등학생들은 영어 유치원을 비롯하여 영어 도서관 또는 영어 학원을 통해서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습니다. 우리의 보통의 학생들이 책을 안 읽는 게 아닙니다. 읽어요. 하지만 우리 보통의 아이들은 이 영어 단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죠. 영어 책 읽기 쉽다는데 왜 우리 보통의 아이들은 해석을 못할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보통의 영어 학원에서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뭐만 가르쳐요? 영어 문법. 뭐만? 영어 문법. 영어 문법을 잘해야지 영어를 잘한다고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해서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개소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거의 모든 영어 학원에서 맨날 뭐요? 영어 문법 죽으라고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의 학생들 영어 잘하나요? 아니요. 보통의 학생들 영어 해석 잘하나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맨날 영어 문법만 가르치니까 못하는 제가 만들어놓은 테스트 용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초등학생 치고 이 기초국문독해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눈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랑 공부하는 보통의 초등학교 3, 4, 5, 6학년들 이거 껌입니다. 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정도 문장만 해석을 해도 중학교 정도의 책은 우습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눈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의 학생들 뭐 관계대명사, 분사, 분사구문 이런 거 해석 못합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못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영어 학원이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 문법, 동사의 S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to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한 영어 공부 방법은 즉 영어 문법의 정답을 찾는 방법은 아이들의 영어 실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했잖아요. 아이들의 영어 실력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소위 이 스카이대에 갈 수 있는 정도의 머리 좋은 아이들을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멍청하고 어리석고 이래서 해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원들에서 아이들에게 해석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즉 정확히 즉 영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석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왜 흥미는 떨어질까요? 당연히 흥미가 떨어지죠.
영어 이야기 책이나 영어 교과서, 영어 원서를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단어는 아는데 정확히 의미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수학은 답이 명확히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영어는 탁탁탁 안 떨어져. 왜?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흥미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 해석 방법을 정확히 알고 해석을 하면 흥미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상담하잖아요. 제가 이 영어 구문독해를 하면 아이들이 어쩐다고 흥미가 올라간다고. 왜? 정확히 아이들의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이 게임도 규칙을 알아야지만 흥미가 올라가는 거예요. 영어도 당연히 어째야 돼요? 흥미가 올라가려면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즉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고 투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면 해석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아이들의 흥미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영역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일 지금 당장 어떤 시험을 봐야 된다면 선생님 말씀처럼 동의, 시험에 필요한 말하기 시험은 말이 공부 쓰기를 요구하면 쓰기도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해법이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주로 생각하는 제가 답변드리자면 어릴 때는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읽기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읽기와 듣기만 하셔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강하게 말씀드리면 읽기와 듣기만 하셔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읽기와 듣기만 하셔야 된다. 어떤 일 때는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읽기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했던 거하고 같죠.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뭐다? 해석이다. 어쩐다? 해석이 돼야지 듣기도 잘할 수가 있다. 해석이 잘해야지만 영작도 가능하다. 해석을 잘해야지만 어쩐다? 문법도 잘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뭐라고요? 영어의 기본은 뭐요? 해석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학원에서 영어 문법 많이 시키잖아요. 하지만 우리 보통의 학생들은 그 영어 책에 나와 있는 영어 문법 책도 해석이 안 되면서 어째요? 영어 문법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의 학생들은 내가 들으려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대본도 해석이 안 되면서 듣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 해석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나오시는 많이 배우신 영어 영문학 즉 연세대 영어 영문학 고강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다?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연세대 영어 영문학 교수님인 고강윤 교수님의 영어를 잘하는 즉 영어 책을 읽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고강윤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영어에 흥미를 갖고 영어를 제대로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영어를 잊지 말고 영어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리딩 말고 다른 영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우선 뭐부터 끝나다? 리딩부터 끝내라. 그리고 나서 다른 건 차후에 생각을 하자.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해석을 못한다 또는 나는 영어 해석을 잘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런 분이 계시나요? PT 봉선생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영어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탓, 가르치는 학원 탓입니다. 감사합니다.